자, 그 다음에 로마자 3번에 이제 환호음이 나옵니다. Bill of Exchange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 무역영어 이론 내용 중에서 이 환호음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말은 이게 한번 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의미도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의의 보면, 환호음이란 어음의 발행이니 지급인에 대하여 채권 금액을 수취인 또는 그 지시인 또는 소지인에게 무조건 지불할 것을 위탁하는 요식 유가증권이자 유통증권을 말한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이거 지난번에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한번. 근데 요번에 이제 환호음에 대한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채권자하고 채무자 이렇게 두 명의 관계만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에는 우리가 환호음에 대한 개념이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둘이서 돈 주고받으면 되니까요. 채무자도요, 채권자한테 내가 언제 언제까지 대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약속 어음을 쓸 거예요. 그럼 그 어음에는 어떻게 기재되어 있냐면, 채무자 누구, 채권자 누구, 몇월 며칠까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얼마를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채권자는 돈을 받으려면은 요 어음을 딱 보여주면은 돈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당사자가 둘밖에 없으니까.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A하고 B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용어를 이렇게 쓰면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빼고, 얘가 셀러입니다. 얘가 바이어예요. 이렇게 둘이 있으면은 누가 돈을 줘야 돼요? 대금을? 물품 대금은 B가 A한테 주게 되겠죠. 그럼 그렇게 주면 되는데, B가 돈을 사실은 바로바로 주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인보이스 발행 일자 이후로 뭐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이런 식으로 거래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 인보이스 발행이 되고 나서 60일 이내에 주겠다라고 하면은, 이 셀러 같은 경우가 만약에 중국에 있고 바이어가 한국에 있으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데 한 2, 3일 걸리거든요. 물건. 그럼 거의 한 50일 넘게 돈을 못 받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셀러 입장에서는 돈을 빨리 받아야지만 그 대금 받아가지고 또 다른 거래를 해서 돈 벌고, 돈 빨리 받아서 또 다른 거래해서 돈 벌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자금 회전이 빨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돈을 미리 본인한테 줄 사람을 구해요. C라고 한번 해볼게요. 돈을 미리 줄 사람이 C예요. 그러면 이 셀러는 본인이 B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적혀 있는 이 서류를 C한테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서 C한테 돈을 미리 받는 거예요. 근데 C는 B한테 가가지고 돈을 달라라고 얘기를 하면 돈을 제대로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매매 계약에 따라서는 수출자하고 수입자가 누구랑 누구예요? A하고 B이기 때문에 C가 중간에 B한테 가서 돈 줘라고 얘기를 하면 B가 무슨 근거로 돈을 달라는 거야? 라고 얘기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A와 C와 B의 관계를 기재해 놓은 서류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환호음입니다. 이 셀러가 발행하는 환호음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자, 나는 A라는 사람인데 B한테 얘기를 한다. B가 A한테 대금 지급을 해줘야 되는 그 돈을 내가 아니라 C한테 줘라. 라고 환호음에 적혀 있는 거예요.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그래요. 그러면 B는 이 환호음을 받아가지고 보겠죠. 이거 A가 발행한 게 맞는데 본인한테 줄 돈을 C한테 대신 주라네? 그럼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C한테 돈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환호음 대금 지급 관련해서 명칭이 나와 있는 게좀 전에 보셨던 그 의의 부분입니다.
셀러가 일반적으로 환호음을 발행하는 드로워가 돼요. 그리고 이게 제가 바이어라고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 그 추심 거래인 경우하고 신용장 거래인 경우하고 조금 달라요. 추심 거래 같은 경우에는 바이어가 맞고요. 신용장 거래에서는 은행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쨌든 대금을 지급해주는 지급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환호음을 발행한 발행인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A, B, C 중에서 대금을 실질적으로 환호음에 근거해서 지급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C가 되는 거죠. 얘의 명칭이 수취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마 요 이제 환호음에 대한 프로세스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은 이제 개념적인 것만 보셨으니까 잘은 모르겠지만, 추심에 대한 내용, 신용장에 대한 내용 들어가시면 제가 환호음 다시 각각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각각의 절차에 어떻게 적용되는 개념인지, 그거 보시면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